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화장하기 전에 출근 전 또는 밖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하기 전에 대충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닦아내려는 의미로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하니까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바르게 되죠. 근데 물이나 화장수를 넣게 되면 히알루론산 파우더가 물을 끌어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닦아내기 위한 목적의 토너이기 때문에 저는 토너를 사용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닦아내기 위한 토너이기 때문에 피부에 남아있는 기름기라던가 찌꺼기를 싹 다 벗겨내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보습인자가 닦여져 나갈 수가 있어요. 솜, 화장솜 하나로 얼굴 전체를 이렇게 좀 닦아낼 수 있게끔. 오, 신기하다. 한번 개봉해 볼게요. 봤는데 뭐 냄새는 뭐 안 나. 뭐 좋은 냄새가 나거나 뭐 그렇진 않고요. 그냥 화장솜 냄새. 그냥 이렇게 볼 땐 그냥 부직포 그냥 오려놓은 거 말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네요. 정확한 직사각형 모양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막 대충 썰은 느낌이고. 물에 해볼까요? A few moments later. 아, 이게 스펀지 원단으로 화장수를 한 반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써있네요. 근데 확실히 스펀지 원단이어서 물이 잘 흡수가 되는 느낌은 있어요. 히알루론산 파우더가 코팅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좀 매끈매끈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계속 문질를수록 물이 마르는 느낌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닦아내거나 이럴 때 압력을 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솜, 화장솜 하나로 얼굴 전체를 이렇게 좀 닦아낼 수 있게끔. 오, 신기하다. 이거는 제가 그냥 편의상 저쪽에 있는 우리 수돗물을 살짝 묻힌 건데 그래도 흡수가 되게 잘 되고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문질문질하고 있는데 다른 화장솀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닦아내면 대충 마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닦아내고 계속해도 이렇게 물이 계속 있어. 화장수를 한 반 정도 절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불필요하게 흘러내리는 화장수의 낭비를 줄여줄 수가 있다. 촉촉하게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은 화장솜을 쓰게 되면 약간 피부가 좀 거칠어지고 이런 거는? 정상 피부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상 피부는 피부에 실제적인 자극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돼요. 근데 그렇지만 예민하고 자극에 민감한 이런 피부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자극을 주면 줄수록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최대한 그런 경우에는 화장솜도 거칠한 제형으로 쓰면 안 되고 근데 이 화장솜은 그렇게 막 아주 매끄러운 느낌은 없어요. 화장솜을 이렇게 좀 피부에 대서 약간 문질문질 했을 때 약간 좀 거칠어거칠한 느낌은 좀 있거든요. 예민한 민감성 피부에서는 자극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거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원장님 이거 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토너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토너는 매일 쓰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수돗물이 뭔가 좀 탁해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러면은 토너는 꼭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화장하기 전에 출근 전 또는 밖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하기 전에 대충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닦아내려는 의미로 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하니까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이렇게 이렇게 바르게 되죠. 근데 물이나 화장수를 넣게 되면 히알루론산 파우더가 물을 끌어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바르게 되면 촉촉한 느낌이 묻어나게 되겠죠. 토너는 닦아내기 위한 목적의 토너이기 때문에 저는 토너를 사용을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닦아내기 위한 토너이기 때문에 피부에 남아있는 기름기라던가 찌꺼기를 싹 다 벗겨내기 위한 목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 몸의 정상적인 보습인자가 닦여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여지가 있죠. 물론 이러고 나서 보습제 바르고 화장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보습이 조금 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왜 더 토너를 저는 피부과 의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또 요새는 또 토너가 닦아내는 토너가 있고 이렇게 좀 두드려서 이렇게 하는 토너가 있어서 보습을 위한 토너 이건 약간 좀 어폐가 안 맞을 것 같고요. 보통 토너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습 효과를 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히알루론산 파우더 2분의 1 화장솜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어요. 개봉도 해봤고 그래서 화장솜도 한번 써봤는데 확실히 히알루론산 코팅이 돼 있으면 다른 화장솜들에 비해서 닦을 때 수분감도 좀 있고 더 촉촉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장솜을 굳이 더 많이 쓸 필요도 없고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리들산 얘기할 때는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들 위주로 많이 했는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 피부에 어떤 특정 물질들을 닦아낼 때 피부가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얘가 조금 그거를 좀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조금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거나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